안녕하세요, 요차롯데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줄 차량은 외국차는 아니지만 외국차 같은 느낌이 나고 정말 외국차 같지만도 국산차인 이 앞에 있는 루나 삼성의 QM3 차량을 한 대 소개시켜주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나온 차량 정말 신차 같은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모델 체인지가 된 페이스리프트가 된 다음에 정말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진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드는 소형 SUV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8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5,200k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RE 등급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정말 옵션도 빵빵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옵션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르노 삼성에서 야심차게 만든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량 이제 전체적으로 저랑 외관 한번 둘러볼 건데요. 앞에도 보시면 일단 먼저 이 헤드램프, 지금 여기 보시면 LED 퓨어 비전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예, 헤드램프도 정말 LED로 풀 LED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타임 라이트죠. 예, 데이타임 라이트도 LED 들어가서 정말 예, 매력적인 라인 따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옆으로 넘어오시면은 일단 흰색 펄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정말 거의 신차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정말 뭐 기스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광택이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 다음에 또 흰색 차량이면은 또 검은색 루프가 들어가는 게 진리잖아요. 이 차량도 정말 블랙 앤 화이트로 정말 콤비네이션이 잘 맞춰져가지고 지루하지 않고 정말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 상태도 지금 앞뒤 보시면은 정말 깨끗해요. 네, 정말 깨끗하고 그냥 신차 리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연비에도 정말 끝내주는 차량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효율, 소비효율 지금 1등급입니다. 1등급으로 돼 있어가지고 복합으로는 17.3km, 그 다음에 도심에서는 16.3km,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에 18.6km까지 나오는 정말 어마무시한 연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올게요. 뒤로 넘어오면은 뒤에도 지금 여기 스포일러도 검은색으로 들어가서 정말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어램프도 지금 당연히 LED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뒤에도 봤을 때 정말 좀 스포티하고 좀 젊은 감각을 많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디퓨저도 들어가서 세련됐고요.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열면은 일단 먼저 트렁크 문은 상당히 높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일단 먼저 소형 SUV 때문에 뭐 대형 SUV에서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큰 트렁크 공간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도 6:4 폴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큰 짐을 실어야 된다 하면은 6:4 폴딩 하면은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하나 제가 지금 흠 잡으려고 하는데 흠 잡을 곳이 없는 이런 정말 완벽한 외관을 갖고 있는 차량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외관 봤으니까 바로 인테리어 및 옵션 살펴보시죠.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이 정숙함이 정말 조용하고 진동도 거의 안 느껴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맨 처음에 휘발유 차량인 줄 알았는데 디젤 차량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단 먼저 인테리어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는 되게 단조롭습니다. 근데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센터페시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딱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 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많이 없어요. 모든 게 이제 그 터치패드로 다 들어가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느낌, 좀 이 요즘에 따라가는 시대를 좀 따라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보셔도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주행하는데 재밌는 느낌? 좀 영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옵션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드릴 건데요. 일단 요 차량,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RE 등급의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빵빵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쪽 왼쪽에 보시면은 오토 스탑앤고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핸들 보시면은 여기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립창 컨트롤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다 ECM 하이패스 룸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예, 지금 후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시면은 일단 먼저 여기 수납 공간이 되게 크게 있어요. 수납 공간이 크게 있어서 뭐 만약에 뭐 카드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넣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일단 먼저 후방 카메라 있고요. 여기 왼쪽에 지금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라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차를 해놓은 상태예요. 해놓은 상태인데 라인까지 다 찍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바퀴까지도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쭉 당겼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바퀴가 돌아갑니다. 제가 돌리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주차하실 때 편리하고 정말 이런 기능이 이 QM3 소형 SUV에 들어가는지까지도 정말 신기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핸드폰을 무선 충전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사용해 봤는데 정말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스마트 키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코 모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피드 리미트죠. 예, 스피드 리미트 버튼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정말 아리 등급이라 그런지 정말 옵션이 많고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고 그 다음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앞에 전체로 설명드렸고요. 뒷자리도 한번 앉아볼게요. 이렇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는데요. 일단 먼저 뒷자리 공간 나쁘지 않아요. 소형 SUV에도 불구하고 정말 트렁크 공간을 조금 희생했다라고 생각하고 뒷자리를 좀 더 넓게 만든 것 같아요. 예, 지금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진짜 새 차 같아요. 그냥 지금 시트 냄새도 새 차 냄새가 아직까지도 물씬 풍깁니다. 그 정도로 컨디션 좋은 차량 실내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바로 나가서 총평해 드릴게요. 신차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정말 깨끗한 차량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일단 먼저 이 차량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2018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5,200km밖에 달리지 않은 그 다음에 단순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에 아리 등급 트림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있어야 될 옵션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도 들어와서 주차하실 때 전혀 문제 없도록 예, 정말 편리하게 편의시설 기능까지도 다 들어간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LED 헤드램프 리어램프까지 들어가서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보면은 정말 세련됐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잘 뽑아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차 정말 누구나 탐내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 차량이라서 감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이 차량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 재밌는 차량으로 리뷰 계속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여기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